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주식대학 봄학기에 또 교수님이시죠? 야, 근데 이게 예약하는 거거든. 네. 3월 2일부터인가 지금 강의가 시작되니까 수강 신청 기간인데 수강 신청들 엄청 많이 하시네. 아. 염 교수. 역시. 응? 염 교수. 옛날에 우리도 보면 인기 강좌 보면 정원 아유, 있잖아, 정원. 끝이요, 바로. 정원 없습니다, 근데 이건. 네. 무제한이에요. 자, 우리 염승원 부장님. 네. 네? 뭐라고요? 정원해? 아, 정원. 아니 또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그걸 또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우리 염승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주말에 좀 힘들었어요. 아, 주말에 이제 많이. 이거 그냥 이게 인강이라서. 네, 네, 네. 이틀 동안 내리 우리 사무실에서 강의를 했죠. 아유, 이제 고생. 아, 근데 사람 없는 데서 강의하는 게 힘들지. 네. 그냥 저 혼자 이게 지금 강의하면서도 네. 이게 너무 적막하니까요. 막. 네. 맞아요. 네. 알았어요. 다음 주에는 내가 나올게. 예. 아니 좀 아니, 다 했습니다. 끝났나 벌써? 다 했어요. 아 벌써요? 자 수고하셨어요. 마네킹이라도 한 다섯 분 저도 꿀겠네. 자 오늘 지금 50분이 됐습니다. 네네. 오늘 한번 저 뭐 20부터 한번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보고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관 보고서. 네. 그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적어주신 건데 이제 지난주에 뭐 나왔던 뉴스긴 한데 이제 배터리 그 리스 관련해 가지고 예. 현대차하고 이제 LG 화학하고 그 다음에 KST 모빌리티라는 이제 회사가 있거든요. 마카롱 택시 운영하는 그 회사가 이제 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적어주셨는데. 일단 이제 이게 뭐냐면 그 KST 모빌리티가 현대차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다음에 배터리만 이제 글로비스로 넘겨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택시 회사 입장에서 이제 배터리 가격이 빠지니까 굉장히 싸게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글로비스는 KST 모빌리티 이제 배터리를 다시 대여를 해주고 이제 리스료만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기간이 다 끝나는 이제 폐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다시 가져가서 그걸 이제 ESS 그 이제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거 전력 그 보관하는 네. 대용량 저장 장치 그걸로 다시 제작을 바꿔서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거를 뭐 KST 모빌리티 전기 택시 충전에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은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지금 너무나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철광석 구리, 네, 그렇죠. 니켈 가격도 지금 17개월 내 최고치고 코발트도 24개월 내 지금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셀 메이커들이 그 이 배터리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전가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완성차 업체들한테 이거 전가는 계약 방식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전기차가 또 가격 부담 때문에 그렇죠. 안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근데 이런 배터리 리스 비즈니스 모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배터리가 빠져버리니까 그냥 리스로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 네. 입장에서도 이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비싸게 뭐 차를 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한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배터리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전기차 생태계를 또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셀 메이커,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Q의 성장,
판매 증가를 오히려 뭐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재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또.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 네. 사업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수익 창출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뭐 단순히 치부하지 말고 좀 의미 있게 한번 지켜보자. 그런 좀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대해서 요새 네이버 주가 정말 강하잖아요. 이제 그거 아, 관련해 그렇죠. 예, 하이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님이 하나 좀 적어 주신 게 있는데 왜 강하냐면 일단은 그 쿠팡 상장은 뭐 다들 아실 거고 주말에 그 김상균 교수님 강의 올라왔잖아요. 메타버스. 예. 그 메타버스 뭐 최대 수혜주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네이버가.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는 건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메타가 가상을 뜻하고 네. 그다음에 유니버스는 이제 버스가 끝에 이제 이걸 합성하는 건데 세계잖아요. 세계. 세계. 예, 세계. 가상 그러니까 가상 세계.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대표 관련주가 미국의 로블록스라고 하던데 네. 게임 회사죠. 그래서 미국 16세 미만에 지금 55%가 가입이 돼 있고 예, 이용 시간 점유율이 유튜브의 2.5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친구들은 지금 그냥 다 여기 그냥 로블록스 들어가서 그냥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 가치가 거의 한 3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국내에서는 이 메타버스 대표 주자가 네이버의 그 자회사 네이버 Z가 개발한 그 3D 아바타 앱이라고 있어요. 제페토라고. 제페토 예, 유명하죠. 예, 그게 이제 한국에서 좀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가입자 수가 지금 2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페토가? 예. 와. 그래서 해외 이용자 비중이 이거 저도 처음 한 내용인데 무려 90%가 넘는데요. 오. 이 중에 10대 이용자가 80%. 예, 그러니까 10대들이 다 지금 여기 메타버스에 거의 지금. 아, 그래서 제가 그 예. 강의 들으면서 제가 어제 첨강처럼 제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우리도 메타버스를 해야 되겠다. 네. 왜냐면 이제 연 부장이니 뭐 우리 유명한 이제 증시 전문가들이 있는데 아, 종목을 막 이렇게 얘기하기 부담스럽다고. 네. 그래서 우리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염승환 아바타 뭐 있잖아. 네네. 네네. 이다솔 아바타 해가지고 거기서 가상 공간에서 아, 막 가상에서 막 얘기하는 거야. 괜찮지 않겠어? 괜찮네요. 나 그 생각했는데 어제. 그럼 어떻게 저 제페토로 들어가요? 로블록스. 아, 우리가 그냥 만들어야 돼. 새로 또 만들어. 네. 가상 세계 이제 만드는 거. 연불리 아바타. 네. 근데 실제로 그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서 뭐 빅히트가 공연을 하고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가상 세계에 그 사람들이 따라서 하고 본인이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캐릭터가. 아무튼 이제 그런 가상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이제 기술 공급하고 있는 인공지능 업체 그 기술 경쟁력을 네이버의 자회사 그 스노우가 투자한 알체라라는 기업이 그걸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고,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이 XR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XR이 그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그 확장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을 같이 섞은 아, VR, AR 넘어서 예, XR이에요. XR. 예, 요거를 한국 정부에서 지금 지난해 말에 이 발전 전략을 발표를 했대요 이미. 네.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 육성에 정부도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게 또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니까 네. 공부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어제 월간 커넥터라고 TVN하고 하는 게 있잖아. 네네. 녹화를 했는데 그 웹툰 저 네이버 웹툰 대표가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야, 깜짝 놀랐네. 그 글로벌리 그 크리에이터라 그러나 그 웹툰 네. 제작하는 분들 있잖아. 그 70만 명이 들어와 있다더만. 오. 크리에이터가 70만이요? 70만 명. 어마어마. 나도 황당하더만. 그 일주일에 하나씩만 그분들이 해도 네. 10만 개네. 네. 와, 대박이야. 아, 생태계라는 게 네.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9시입니다. 네, 9시입니다. 네. 그, 지금 지수는 오늘은 좀 강세 출발하는 것 같아요. 3133, 25포인트 정도 오를 것 같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 한 970선 정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급락했다가 그냥 막판에 들어 올렸는데, 일단 오늘 다행스럽게도 출발은 좀 좋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 분위기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출발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시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내면서 좋은 분위기고, LG전자가 그 이제 합작회사죠. 그 마그나가 10%나 주가가 금요일날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2.3% 반등했고, 하이닉스가 한 3% 정도 올랐고요. 또 롯데케미칼도 지금 최근에 석유화학 제품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 3%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한 1%, 현대글로비스가 한 1%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뭐 금호석유가 0.8% 정도 좀 빠지고 있고 두산페어셀이 1%인데 뭐 특별한 뉴스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쪽에서는 대부분의 그 대형주들이 좀 견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계속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풍산이 3% 지금 오르고 있고 한솔케미칼도 이제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계속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얘기 나오면서 좋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OCI가 2% 정도 올랐는데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태양광 중국 업체들 규제 때문에 네네. 요즘에 계속 좀 주가 흐름이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 회사인 그 CS윈드가 오늘 한 2% 빠졌고요. 코오롱 인더가 한 1.3% 정도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이제 HLB가 오늘 이제 모처럼 좀 반등하고 있는데 한 4% 정도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SFA 반도체, SFA, 이 OLED 장비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한 1.5%.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은 대체적으로 종목들 분위기는 그냥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 시젠이 한 3% 정도 빠졌고요. 셀리버리가 한 3%. 바이오 쪽은 일단 출발 자체는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지금 오늘 다날이 다시 5%. 이게 비트코인 요즘에 워낙 강하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다날이 다시 한 5% 반등했고 그다음에 그 폴더블폰 관련주인 KH바텍이 2%, 또 게임 회사인 네오위즈가 한 2.6%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그 정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는 코스피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3125포인트 0.5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968포인트 0.3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일단 오늘은 좀 출발이 좋다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순매도 출발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440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00억 정도 순매수, 기관은 한 67억 정도 일단 순매도하면서 오전장은 주로 개인들이 좀 특징적인 거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특징적인 것 같고요. 섹터 쪽으로는 이제 아까 그 김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메디톡스가 이제 합의했죠. 예, 합의를 하면서 오늘 양사 다 좋은 것 같아요.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갔고 상한가? 네, 상한가 갔습니다. 아, 네, 그 대웅제약도 15% 급등했습니다. 왜냐면 합의는 좋은 거지. 네, 좋은 거죠. 대웅제약이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네. 대웅제약도 핵심이 그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웅제약 주가에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합의하는 건 나중에 이제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이 만약에 합의되면 합의가 되면 둘 다 올라가 이 모습이 아마 그려질 것 같아요. 딱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겠죠. 네. 그렇게 좀 일단 합의 결과에 따라서는 어쨌든 양사 모두 다 좀 좋은 모습이고요. 어쨌든 합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응? 합의 안 하고는 뭐 안 되겠지. 난 합의한다에 겁니다. 네. 저도 합의는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문제긴 한데. 네네. 네. 어떻게 3월 안에? 지금 60일이니까 3월 안에는 해야 3월 안에 해야 되겠죠. 네. 정프로님은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하죠. 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치고 나가니까 고민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좀 강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오늘 뭐 모바일 콘텐츠 업체들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들도 요새 금리가 튀니까 하나생명, 동양생명이 한 4% 정도씩 지금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네, 한화생명. 그거 얼마나 해요? 주가가? 지금 하나생명 이게 천 원, 그때 천 원 동전 거의 동전주에 가까운데 동전주였다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그때 에? 코로나 때 제가 알기로는 천 원 깨졌으니 지금 3,300원. 그러니까. 3,300원. 오,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저점 네. 대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리에 민감한 좀 경기 민감주도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희귀금속 희토류 관련주가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 뭐 희토류 수출 규제한다는 뉴스가 한번 나왔는데 네. 실제로는 그거 안 한다고 또 다시 언론 보도가 떠가지고 오늘은 다시 그 하락 반전했고 2차 전지 회사들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한 1%씩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뭐 자동차 대표주도 일단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요. 뭐 아주 강한 힘은 아니지만
일단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일단 오늘 오전장은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는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반도체가 확실히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강해서 삼성자이닉스가 일단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주 그 한번 표 보여주시면 이번 주 일정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그 2월 20일까지의 그 수출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좀 되게 되고요. 현대차가 이제 내일 EGMP 전기차 아이오닉5가 드디어 내일 오후 4시엔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벤트가 될 것 같고 화요일 연준 의장이 이제 청문회 출석해가지고 반기의회 통화정책 보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일본 중심 시장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목요일은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좀 이벤트들이 많은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국내 요양병원에서 처음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MSCI 지수 정기 변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KRX 뉴딜 지수가 그날 또 종목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제가 여기서 강의하다가 딱 거기 여의도 팝콘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한참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현대? 네, 현대백화점. 아. 26일 날 개장을 한다고. 현대백화점이 아니고 더 현대도만. 더 현대. 더 현대. 아, 달라요? 브랜드를 이제 현대백화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아, 그냥 현대. 네. 끝. 더 현대. 네, 그래서 어떤 또 반응 보일지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는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기사 중에 확실히 요새 여성분들이 그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왔던 기사가 혼자도 외롭지 않다. 이제 4050 여성의 노후 친구가 주방골이라고 합니다. 주방골이 뭐예요? 네. 골. 주식, 반려동물, 그다음에 골프. 요 세 개가 이제 40대, 50대 분들의 최근에 이제 그 약간 친구처럼 아, 그래요? 네. 네.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식 다 하신다던데? 네? 그분들이 주식을 잘한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네. 돈 많이 버셨어요. 진짜 네.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는 20대 남성도 최악이고. 네. 그러니까 지난해 코로나에서 베팅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네.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이 네. 40, 50대 여성분들이에요.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너무 이제 인버스 고퍼스 투자가 좀 비중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수익률을 좀 많이 까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 네. 어쨌든 지금 50대 뭐 여성분들이 워낙 지금 주식 투자도 열정적으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그 어느 분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지옥 같은 그 갱년기 극복에 주식과 반려견이 최고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좀 극복을 했다 주식과 아, 반려견 갱년기 극복에 네 갱년기 극복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좋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네. 백수보다 주식이 더 낫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좀 뉴스가 있고 그리고 요새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특히 주식하면서 좀 돈 보신 분들이 골프를 많이 쳐서 뭐 골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이분들의 특징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찍은 뭐 샷 같은 거 사진 올리고 그걸 뭐 골스타그램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이제 골프 실력보다는 약간 패션. 뭐 옷, 예,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아, 요즘 진짜 올해 들어서는 안 나가봤는데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골프장이 옛날에 아재 동네였거든. 네, 맞아요. 네? 네. 아재들 배 이렇게 나오자 뭐 하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성 비율이 엄청 높고요. 여성 중에서도 또 젊은 네, 여성 비율이 젊은 엄청 높아.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패션 이제 패션쇼를 하러 오시는 것처럼 옷을 잘 입어. 근데 유명한 브랜드 있거든. PSG 뭐 이런 거 엄청 비싸. 네. 다 그걸로 입어야 돼. 네. 거의. PSG? PXG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미제인데. 그걸 사야 되겠네 그러면. 네? PXG를 사야 되겠네. 그 상장 안 돼 있을까 아마. 그래요? 그래서 아. 백화점의 그 골프웨어 매출도 지금 실제로 매출이 엄청나게 네. 점프를 했다고. 실제로. 네. 아, 아, 엄청 골프 콘텐츠를 하나 할 걸 그랬나? 네? 골프 배우는. 나 한번 나왔잖아 골프. 아 그랬어요? 네. 고독 골프로의 그. 고독한 골프 뭐 이런 걸로. 네. 확실히 여성분들이 움직이는데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맞아. 그죠. 모자부터 있잖아 신발까지 쫙 용품까지 하면은 돈 엄청 비싸. 돈 꿰들죠 진짜.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요새 여성분들의 그 주방골이 좀 유행이다. 그런 좀 트렌드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미제 그러니까 좀 인가봐.
미제가 언제 쪽이? 아니 그 미국 제품 미제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미제 그러니까 약간 올드한가 보지. 미제 뭐라 그래. 국산 미제. 예전에 이제 미제 그러니까 미제라는 게 아예 없죠 이제는 그죠. 응? 미국에서 만들어서 뭘 우리가 수입하는 아, 원래 게... 미제 원산지가 우리 동네거든. 미군 부대 앞에라서 우리 동네 상가 가면 아직도 그 아, 캐러멜 비타 쫙 캐러멜 햄 뭐 이런 거. 햄 스팸. 진짜 자. 메이드 인 USA는 거의 못 보는 거 못 보는 거 아니야? 안 보는 거 같아요 진짜. 우리 생활용품 특히나. 예. 하긴 뭐 메이드 인 재팬도 요새 잘 안 보이고. 일제 미제.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기사가 이제 한두증권의 그 한국투자증권 최소라 연구원님이 사실 좀 평가를 해주신 건데 그 중국 그 정책 당국이 그 개인당 연간 5만 달러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해외 주식 투자를 그 못 하거든요 사실상.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제 쉽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제한이 있어요. 뭐 QD2라고 적격 국내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외환관리 당국으로부터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권리를 부여받는 그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만든 펀드 상품이나 아니면 후광통이나 그 성광통 같은 데 의해서 잔고가 1억 이상인 투자자만 제한된 홍콩 주식 매매가 가능을 했어요 그동안. 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합법적으로 좀 열어준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쪽은.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인의 그 자본 소득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위안화가 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럼 소비가 늘겠네. 네, 소비가 늘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적격 국내 기관 투자 대상으로 그 기관 투자들이 그 펀드 상품을 운영을 했을 때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홍콩, 그 다음이 미국, 한국 순이래요. 한국이 한 세 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도 상당한 이게 수혜를 받을 수도 있죠, 사실은. 중국인들이 만약에 이게 오픈이 되면 네. 한국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홍콩과 미국 주식 중개를 하는 그 미국에 상장된 푸트 증권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이 진짜 이게 언제쯤 열릴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오픈이 되면 한국의 또 뭐 수급 면으로는 좀 네. 긍정적일 수 있는 면도 생기니까 좀 한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간접적으로밖에 못했다는 거죠 사실. 근데 연간 5만 달러니까 5천만 원 한도죠. 5천만 원인데 한 10억 명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10억. 그럼 뭐 이건 상상이 안 나네요. 아니 그 대륙의 스케일이 있잖아. 네. 5천만. 네, 그리고 IB 투자증권의 안소은 연구원님이 요새 뭐 인플레 얘기 하도 많이 나오는데 네. 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려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지금은 이제 리플레이션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 리플레이션이라는 거 이제 그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건 되게 좋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투자들이 요새 뭐 너무나 좀 우려감들이 좀 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우려하지 말고 경기 회복이 좀 어쨌든 지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리플레이션 구간에서 그리고 항상 보면 시장이 과거에도 좀 되게 좋았었거든요. 리플레이션 나올 때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가 발생할 때는 시장도 좀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아직은 리플레 구간이니까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적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지금 쿠팡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당일 배송 그 로켓 배송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하고 대한통운하고 이제 제휴를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CJ 대한통운과 네이버가 이길 배송을 넘어서 이제 당일 배송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쿠팡과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CJ 대한통운도 이제 빠른 배송을 위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오전 10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오후에 도착하고 네.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저녁에 배송한다. 이런 좀 서비스니까 과연 이제 네이버와 쿠팡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결이죠. CJ 네. 대한통운 뒤에는 사실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샤오미 그룹이 그 자동차 만든다고 한번 얘기 나왔잖아요. 공식 입장은 뭐냐면 하나금융 투자의 김경환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전기차 제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일단 그룹은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관련 트렌드 변화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있지만 아직 그 전기차 제조 업무 관련 연구에 정식으로 시작한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아니라고.
선은 그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부정은 아닌데 네.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걸 좀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에는 뭐 약간 또 다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단기 기대감은 좀 샤오미 관련해서 낮아질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키움의 그 허혜민 연구원님이 이건 이제 적어주셨던 건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실제 화이자 이제 백신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화이자 백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 그 자가 98.9%가 지금 예방이 됐다 그러고요. 네. 중증으로 가는 것도 무려 99%가 지금 방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 효과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국민 47%가 지금 한 번씩은 맞았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헬스장, 호텔, 수영장, 콘서트 등에 사용 가능한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네. 뭐 패스 같은 거.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도 볼 수가 있고. 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뭔가 좀 정상화하는 나라라서. 백신 맞은 사람들 머리 패스 네, 하나씩 주고 이런 건가 보죠.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은 뭐 헬스도 할 수 있고 호텔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이제 선두권에 있는 지금 나라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진짜 어떤 식으로 계속 데이터가 나오는지 잘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애플 폴더블 아이폰은 그 아직은 검토 단계란 또 얘기가 있어요. 뭐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뭐 그 출시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또 기사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애플이 확정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 3차 이 GMP 그 이제 내일 그 아이오닉 5가 나오겠지만 네. 그건 이제 1차 이 GMP 물량이고 아이오닉 5는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수주를 따낸 거고 내년에 나오는 이제 2차 물량은 그 LG 화학과 CATL이 따냈거든요. 근데 이제 3차 이 GMP 물량은 내후년에 나오는데 네. 그게 원래 이제 20조 원 규모로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9조 원만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9조 원 수주 중에 총 3개의 차종 그러니까 총 2개의 차종을 CATL이 가져갔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한 개를 따냈어요. 나머지 한 개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아이오닉 7이래요. 근데 그게 제일 큰 물량인데 한 1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언론 보도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따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두 개 합작 법인에서 아마 생산할 거라는 좀 루머가 좀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아이오닉 7은 아직은 누구도 좀 따내지 못해서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CATL이 현대차의 좀 핵심 벤더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은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상. 네. 일정까지 다. 네, 다 전해주신 거죠? 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2월 마지막 주 네.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염상 부장님 이번 주가 또 매우 중요한 주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 네. 매우 중요한 주니까 저희를 잘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이제 또. 이번 주 말 좀 지날 쯤이면 이제 또 우리 염승환 교수님의 강의를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지난번에 그랬거든. 강의 엄청 잘한다 그랬어요. 아 근데 진짜 네?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이거 하다 보니까 힘은 드는데 네. 하면서도 네. 아 이거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내 강의 소질이 되게 겸손한데 어쩔 때 보면 자신감이 있을 땐 또 엄청 있어. 아 이건 정말 제가 이제 이쪽 업계에 들어온 지 한 15년 됐거든요. 네. 15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뭐 강의도 많이 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고급 스킬도 물론 있긴 있는데 그런 좀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좀 압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강의가 약간 좀 이제 그 실제 좀 매매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아, 실전.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어제 마지막 그 강의까지 해봤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네 번째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반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월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네 번째부터 들으면 이 앞에 내용을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시험도 봅니까? 아니, 시험까지는 안 봅니다. 네.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제가 학장이잖아. 시험을 보는 게 무슨 탈락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봐서 잘 나오는 분 자금도 드리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하여튼 함께해 주신 월요일 아침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